한편 백경은 띠리띠리시다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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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극 연습을 가는 도중 우연히 개그맨을 만났는데. 제가 지금 만원의 행복 촬영을 하고 있어요. 아 진짜요? 예예. 예. 아 또 띠띠리띠띠씨. 마치 짠 것처럼 다들 모였네요. 제가 그 송백경 씨 저번에 방송 보니까 비트박스 하시는 거 한번 본 적이 있어요. 예, 저는 굉장히 기초적인 비트박스예요. 어, 좋은데요? 제 간단한 그런 이에 질세라 비트박스로 답례를 하겠다는데. 뭐예요? 난 송백경이야. 난 세 살 때부터 사치를 잃었어. 야, 송백경 화이팅! 지금 뭐 하세요? 네, 연극 음악 작업 중에 있습니다. 연극 음악 작업이요? 예. 백경 씨 원래 작곡도 좀 하시잖아요. 좀이라뇨? 제가 처음 연예계 이제 처음 발 들여놓은 게 곡 쓰고 이제 가수로 제가 입문을 한 거죠. 작곡했던 곡 어떤 곡 있나요? 많은 분들이 모르시고 계세요. 이거를 누가 만들었는지 항상 그거 제가 만들었어요 하면 굉장히 의아해 하시더라고요. 아 그래요? 예, 일단 첫 번째 노래 들려드리겠습니다. 네. 장궁을 향해 날려 하이킥 하이키 호 자인을 잇고 거침없이 하이킥 하이키 기분조 태양 아래 살아 숨쉬는 젊은 날대 더 행할 갱미에 여기 이어왔어 하이킥. 네 여기까지. 오. 네 거침없이 하이킥. 거침없이 하이킥. 네 거침없이 하이킥 주제곡을 제가 부르고 저희 무가당이 부르고 제가 만들었습니다. 요것도요 요것도 어? 시청자 분들께 또 친숙한 노래죠. 요즘 그 만원의 행복 타이틀을 먹을 수 있고 저희 타이틀 그렇죠. 에이요 예. 사랑한다 오직 만원의 힘으로 일초가 지내기는 너무나 힘들어 안나 만원이라 너 절대 무시하지 마요 오 만원의 행복 예 멋지다 백경씨. 백경씨는 네. 지금 이렇게 욕심도 보니까 많으신데 네. 앞으로 팬들한테 어떤 연예인으로 남고 싶으세요? 꿈이 뭐 원대하거나 뭐 우렁차거나 혹은 거대하지 않아요. 그냥 아 저놈 참 지 등치에 안 맞게 자기 욕심을 잘 표현하고 또 그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참 열심히 사는 놈이구나. 열심히 사는 백경이로 기억되고 싶어요. 아 음악까지 딱 깔리니까 우선 분위기가 예. 일부러 깔아놓은 거예요. 제가 이 분위기를 알거든요. 예, 좋네요 되게. 예. 예.